빚진자 나는 빚진자 예수님께 빚진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 죄인을 가르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이 공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하소서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맞춰 이 몸이 맞춰 죽도록 주소하리라 너 시험을 당해 본체 취하여 너 용기를 다해 보물 미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며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 은혜를 삼아 늘 조심하라 너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룬 자는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섬기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옆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영혼이 은총이 바 중남 죄짐
세상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신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한마디로 깔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저 사람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인물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전혀 저 사람은 앞으로 잘 될 것 같지가 않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내가 잘못 본, 다시 말해서 나만의 편견이었고 오해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아내 시각으로 보면 이 남자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항상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저 사람이 더 이상은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가진 재물도 없고 그리고 특별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사람. 오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성경 속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러한 자리에 오르라고는 상상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왕비 자리에 오르는 술람이라는 여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술람이라는 이 여인은 직업이 포도원 직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모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왕이었습니다. 왕을 사랑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 사람과 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되기를 소망했던 이 여인이 술람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가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스는 아가란 말은 한자로 맑을 아 노래 가짜를 사용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맑은 노래, 천상의 노래, 그리고 행복의 노래. 아가서에는 두 사람이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 왕, 그리고 한 사람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분 차이는 왕과 포도원지기, 천민과 귀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국은 결합을 하게 되고 이 술람미는 왕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66권을 압축한 한 권의 책으로 이야기한다면 아가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직 그분의 십자가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느 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천국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는 이름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솔로몬 평강, 술람미도 평강. 부부는 항상 이 두 사람의 모습은 환상적인 하나의 부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의 의미가 똑같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한결같고 그리고 합한 사람이고 육체적인 결합만 아니라 마음까지 합한 사람, 마음이 일치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아가서는 천년 전에 기록된 역사이며 성경 말씀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가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특별히 신부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어린 양의 신부로 오늘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술람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비참한 환경에 있었느냐면 이 사람은 매일같이 떼학볕에 앉아서 포도원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이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말이 아가서 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어스름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이가 고백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은 검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술람이는 흑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가서 1장 6절을 보면 본래 이 사람은 흑인이 아니었습니다. 햇볕에 쬐어서 검어스름해졌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햇볕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시련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환난 앞에 내가 거슬려 버렸습니다. 마음은 타들어가고 순간순간 지난 한 해를 우리 성도들 모습을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얼음판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내 가정, 물속으로 완전히 침몰해버릴 것 같은 내 삶 속에 그 현장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술람이를 알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게달의 장막 같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볼 때 게달의 장막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어스름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흘겨본다는 게 뭘 말합니까?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함부로 나를 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존심 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남남이 아닌 내 가족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형제가 같은 부모님 설아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는 한 지붕 아래에서 때로는 한 침대에서 한 식탁에서 때로는 오손도손 대화도 하며 장난도 하며 웃으면서 자라다가 성장한 후에 서로 성인이 돼서 각자의 가정을 가지게 되고 사위의 어떤 신분을 가졌을 때 한 형제는 완전히 세상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한 형제는 신분이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신분으로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서로 만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없는 형제는 있는 형제한테 관련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있는 형제는 없는 형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있는 형제가 없는 형제한테 말 한마디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인생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이 술람이를 볼 때 예루살렘 여자들은 무시했습니다. 항상 너는 포도원치기로만 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무시했던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 나는 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또한 계달의 장막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술람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계달의 장막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계달의 장막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의 사막이라는 이 사막 한가운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달의 장막이 있습니다. 계달이라는 사람들의 부족이 있는데 그들의 장막은 텐트입니다. 사막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치고 그들은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 지붕 위에 덮어놓은 것이 짐승 가죽입니다. 대기가 마지막 덮어놓는 짐승 가죽은 가장 싸구려이며 천한 염소 털 가죽으로 덮어놓습니다. 모래 폭풍이 일어나고 모래바람이 몰아칠 때에 한번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면 수많은 모래먼지를 동반한 이 바람을 타고 계달의 장막 지붕 위에 덮어놓은 이 염소 털 사이로 수많은 먼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멀리서 볼 때 그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바로 술람이를 바라보는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나는 아름답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겉보기에 내가 비참하게 보이지만 내 마음에는 항상 나는 아름답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볼 때 계달의 장막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휘장은 당시에 이 솔로몬 궁전에서 가장 화려하게 지어진 이 솔로몬 궁전에서 가장 화려함의 극치를 말한다면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일곱 가지 형형색색으로 수를 놓았습니다. 황금색, 그리고 은색, 청색, 자색실로 수를 놓았는데 동력에서 떠오르는 이 태양빛을 받으면 눈이 부시도록 이 솔로몬의 휘장은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밝을 수가 없고 내 마음은 무지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술람이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까요? 내 마음 속에는 오직 솔로몬 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내 마음 속에서는 만왕의 왕 되시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이 나를 볼 때 비참하게 보고 환경적으로 올 때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 모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도 생활이 대단히 열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태양열에 내려 쪼여서 얼굴은 검은색에 타들어갑니다. 내 가정은 항상 목마릅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이 술람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계신 솔로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2017년 이 한 해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코 나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술람이처럼 나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문제를 만날 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한 나머지 스스로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술람미같이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의 휘장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끝까지 솔로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현실 앞에 그것을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내는 오늘 술람미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 나타난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술람미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47장 7절에 가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사막에서 생활했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는 가축을 치는 그런 가축업자였습니다. 목축업자를 이 사람 평생을 살게 되는데 목축업을 했던 그는 어느 해에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이 겹치고 또 겹쳤습니다. 사막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을 사막 광야에 살면서 물이 가장 귀한 이곳에서 그는 한 번 평생에 목욕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던 그는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막에서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성경에는 약 70명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들은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것이 애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 민족이 애굽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곳을 선택을 합니다. 가족들을 70여 명을 데리고 그런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애굽에는 자신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그런 간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런 불가피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바로라는 왕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감히 이 사람 앞에는 어느 한 사람도 고개를 돌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자 바로왕 앞에 야곱이 왔습니다. 처음 만나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바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잘 보여야 합니다. 굽신거려야 됩니다.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계속 몇 번인가 계속 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정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을 했다 그랬습니다.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축복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7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한 번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세상 것을 다 가진 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 상황에서 야곱이 그들이 바로를 축복을 한 것은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야곱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내 가족을 건드리고 당신에게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구걸 해야 됩니다. 난 당신에게 얹혀 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없는 단 한 가지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상 섬기는 당신을 나는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대단히 자신이 긍지가 강하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그는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자 앞에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상 섬기는 바로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섬기는 자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은 20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가장 꿈 많은 17세 나이에 팔려간 그는, 낯선 이국 땅 애굽에 간 그는 아무도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으로 팔려간 이 노예 제도는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상품이 됩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을 할지라도 이 노예를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길거리 갖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17세 요셉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갔던 바로 한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의 시위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시위대장은 한 국가의 경호실장, 비서실장 그런 자리입니다. 왕의 신변을 책임지는 총살인관이 바로 요셉이 들어간 그 집에 그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부인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유혹을 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당당합니다. 나 비록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당신은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긍지와 자긍심, 이러한 결과는 요셉을 감옥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왔던 이 요셉에게 어느 날 두 관원장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관원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장관들입니다. 요셉은 종신형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환경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요셉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은 애굽 본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0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 세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가서 하는 말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위로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비록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이곳에 왔지만 나는 이곳에서 어쩌면 못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가 있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1년에 술람의 모습, 그리고 야곱의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환경은 때로는 우리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어떤 것도 겁을 낼 이유가 없으며 세상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술람이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어둡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오늘 그러한 성전의 휘장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이런 환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왕자 자리를 버려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포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부귀영악 권력 본통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난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 것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역사적인 연대를 소개합니다. BC 1040년 다윗은 이세라는 아버지 밑에서 여덟 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 보게 되면 BC 1025년 거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종을 보내서 그를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BC 1010년 거의 나이 30세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소년 목동 다윗의 마음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단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창의 명수입니다. 짧은 창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창을 쓰는 용사중의 용사였습니다. 한번 창을 던지면 백발백중 명중되지 않은 적이 없는 역사의 그러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이 골리앗 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약 3,000명의 정예군 군대를 이끌고 사울왕이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간 이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서 돌 한 개를 꺼내서 집어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이 되고 이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쓰러집니다. 그 거인 골리앗이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에 사방에 돌아본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골리앗,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가난의 골리앗, 사업이 때로는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골리앗 환경을 바라보면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갈 때에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돌을 던졌을 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돌을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정하시고 명중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던져라. 그러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무너질 것이다. 공통점이 어떤 것입니까? 결코 술람이같이 여기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 한 해를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당당하게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사자굴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두려워하면 환경이 나를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환경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러한 술람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결코 이 사람의 귀가 죽지 않는 이 술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은 솔로몬이 술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토록 온갖 핍박 속에도 솔로몬만 바라보고 솔로몬만 사랑하며 따라오는 이 술람이를 보고 솔로몬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성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자칫하면 내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다 지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의엿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의엿본 자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우리 가자. 2017년 함께 주님이 가시는 여러분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가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고. 겨울이 상징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는 계절입니다. 비도 거쳤다는 말은 겨울비를 말합니다. 겨울비가 내릴 때에 모든 것은 꽁꽁 얼어붙습니다. 아무것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겨울도 지났고 이제 겨울비도 내리지 않는 고난의 시간은 다 지나갔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가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면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이제 핍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 새가 무슨 새입니까?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비둘기는 만국 공통 평화의 새입니다. 오늘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는 의미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령님이 평화의 소리,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가정에 들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민족이 2017년 한 해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런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엿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었고 익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 데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유대 땅에 전 세계의 복음이 다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힘든 것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유대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무화과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오늘 포도나무가 꽃이 핀다 했습니다. 복음의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무화과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키는 상징하는 이러한 민족이 무화과나무라면 우리 민족이 무화과나무 같은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포도나무가 꽃이 피는 이러한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전체가 예수를 다 믿게 하여 주시고 활짝 예수의 꽃이 피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이 민족의 2017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2017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Work Together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